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세조실록 제1부 세조시대 개막 모반은 모반을 낳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아, 드디어 어느덧 조선왕조실록도 세조실록까지 왔어요. 고려시대에 본래 있었지만 소실되었다고 알려진 7대실록이 있었죠. 저도 이제 그 지점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1455년 6월 20일 마침내 수양대군은 꿈에도 그리던 보위에 올라서 경복궁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당대에는 세조라고 부른 건 아니었고 사후에 이제 세조로 그렇게 이제 불리게 됐던 거죠. 상왕으로 물러난 단종은 쓸쓸히 창덕궁으로 물러났으며 세조의 선의에 기대서 이제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냥 이제 삼촌이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서 자신과 자신 주변 사람들의 목숨을 보장해주기를 바랄 뿐이었죠. 이처럼 세조는 꿈에도 그리던 왕이 되었지만 아직 모든 게 완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도처에는 세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세조가 원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서슬퍼런 칼날을 번뜩이고 있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숨을 죽이고 있을 뿐이지 여기저기 불만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조만간 단식의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이들 중에서 세조에 대해 가장 큰 반감을 갖고 있던 인물, 삼대장이인데, 되게 이제 집현전 출신 학자들이죠. 세종 때부터 이제 은덕을 받았고, 문종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바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이름들이죠. 사실 이들은 세조가 정변을 일으킬 당시, 안평대군의 사사를 주장하면서 마치 계유정난의 당위성을 좀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이세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죠. 특히 성삼문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어떤 시각도 한때 존재를 했었냐면은 성삼문이 계유정난은 동의를 했지만 왕위 찬탈을 반대했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견해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성삼문이 심지어 이 계유정난 끝나고 난 다음에 3등공신에 책봉이 돼가지고 얼핏 보면은 이거 세조 라인 탔던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일 여지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삼문 일파가 이러한 행동을 취한 것에는 훗날을 기약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큰 뜻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볼땐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성삼문은 계유정난도 그다지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삼문이 그때 당시 지책이 사헌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간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래 김정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사헌부 직책상 어쩔 수 없는 거였고, 그것만 가지고서 성삼문이 반 김정서 친수양대군이었냐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계유정난 직후 이미 세조의 권위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철권이었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세조를 직접적으로 비판을 한다면은 그거는 사실상 이제 자살 행동이에요. 날 잡아 잡수시오라고 말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죠. 특히나 성삼문의 경우에는 사헌부 관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언관이라는 직책의 특성상 뭔가 코멘트를 남겨야 됩니다. 다른 신하들은 일단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 뭐 이제 자기 자존심을 살리면서 딱히 뭐 정난에 난 동의 안 한다.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풍길 수가 있는데 이 성삼문의 경우에는 사헌부 언관이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는 순간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세조한테 어떻게 찍히게 될 확률이 높냐면은 야, 저거 김종서 안평대군 일파 아니야? 바로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삼문은 일단 현재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표면적으로나마 수양대군의 편을 드는 척을 하기는 해야 됐다는 거죠. 이게 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입장이에요. 따라서 성삼문은 어차피 안평대군은 죽음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무적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어차피 저 양반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자. 내가 그냥 선수를 쳐가지고 안평대군을 사사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얼핏 보면 표면적으로 계유정난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수양대군이 자기를 갖다가 크게 경계를 안 하게 될거 아니냐. 그래야지만이 내가 차후에 반격을 가할 때 쉽게 할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거죠. 물론 성삼문이 여기서 끝내진 않고 이 와중에 한 가지 이제 트랙을 쓰는데 뭐였냐면은 정인지를 비롯해서 자신은 이번에 거사에 딱히 한게 없기 때문에 공신 책봉에서 빼달라는 요구를 또
그렇게 같이 병행을 해서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물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성산문 자체가 정변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있겠지만, 여기엔 좀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애초에 이 공신책봉 자체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신들을 포섭하기 위한 조처잖아요? 이건 정무적 판단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세조 입장에서는 실제로 정변에 별다른 기여는 안 했지만, 정인지처럼 이런 대신급 그룹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인지는 어차피 자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인지를 갖다가 공신책봉에 덜커덕 해줬던 건데, 이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너네도 같이 먹은 거야. 우린 공공이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인지, 성산문이 여기 포함이 됐던 건데, 이거를 갖다 이제 제거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것은 이 공범 목록에서 어떻게든 나는 빠져나오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빼낸다면은, 그렇게 되면 세조의 애초 초기 잡았던 의도가 좀 많이 희석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노리고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박평영의 경우에는 단종의 국헌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상복을 고집했던 인물이었죠. 무슨 얘기냐면은, 단종이 이제 사실 선왕이었던 문종이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강제로 이제 숙부에 의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국헌을 치렀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상례 기간에서 국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쪽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냐 했을 때, 이때 이제 세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길복을 입어야 된다. 이제 상복을 벗고 길복을 입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박평년은 이러한 세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상복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쉽게 길복으로 넘어가서 안 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딴지를 걸었던 인물이 박평년입니다. 사실 박평년은 정말 정통 유학자로 성리학적인 이론에 굉장히 밝은 인물이었어요. 이게 종종 이게 그런 논쟁이 있긴 있거든요. 임금이 즉위한 날은 슬픈 날이냐? 기쁜 날이냐? 왜냐면 보통은 선왕이 돌아가신 날에 며칠 후에 이제 다음번 왕이 즉위를 하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 상례 기간에 그런 즉위식이 있는 건데, 과연 이것은 슬퍼야 될 일이냐? 축하해야 될 일이냐? 그런 좀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대개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거는 그래도 슬퍼야 되는 기간이다라는 결론이 나름대로 이게 중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평년은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한 건데, 얼핏 보면 이제 학자 특유의 고집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은근히 이제 세조가 하는 일에 회방을 놓고 딴지를 걸어서 세조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성산문과 박평년 말고도 이좀더 세게 나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다들 짐작하실 것 같은데, 바로 하위지입니다. 사실 하위지는 예전에 역대 병여 사건 때도 정면으로 세조한테 덤벼들었던 인물이었죠. 자, 그래서 이 하위지 같은 경우는 좀더 도발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세조가 왕이 되자마자, 하여튼 세조는 의욕이 굉장히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는 하면 안 되는 게, 세조가 단순히 그냥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국가 최고 권력을 누리면서 마음껏 띵까띵까 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가 정말 워커홀릭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열심히 일할 의향은 있었어요. 그 의욕이 정말 넘치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도 맞아요. 그래서 세조가 왕이 되자마자 의욕적으로 일을 할 요량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의 이제 할아버지 때 썼던 제도였죠. 육조 직계제를 갖다가 명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내가 모든 것을 총괄 지휘하겠다. 다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나왔던 거죠. 하지만 하이지는 이렇게 반론을 펼칩니다. 고대 주 왕조 제도에는 이런 직계제가 없다. 총재를 둬가지고 정무를 통괄하는 것이 본래부터 있었던 법입니다. 그게 고대부터 내려왔던 법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중국에서도 삼공을 뒀던 거고, 그걸 본따서 우리도 삼정승을 두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세조가 하는 일에 돌직구를 던졌던 인물이 역시 하이지였어요. 당연히 세조는 뚜껑이 열렸죠. 저 자식이 예전부터 나한테 딴지를 걸더니 지금도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세조가 뭐라고 명을 내리냐? 세조도 이때 감정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 하위직에 명하여 관을 벗게 하고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관은 모자죠, 그죠? 자, 그걸 벗게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총재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임금이 흥하였을 때의 제도이다. 너는 내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또 내가 아직 어려서 서무를 재결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끝내 대권을
아랫사명으로 옮겨보겠다는 말이냐 하고는 위졸에게 명하여 권장을 치게 하였다. 굉장히 센 처분을 내리죠. 그러니까 태조가 여기서 굉장히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하위진은 원래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죠. 고대 중국 주 왕조 시절부터 제도가 원래 그랬습니다. 정무는 총재에게 맡기고 임금은 그 뒤에서 이거를 갖다가 총괄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삼정성을 만든 거고 의정부로 두는 건데 왜 직접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세조를 깠던 건데 세조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서 야 총재한테 모든 걸 위임을 한다는 거는 왕은 허섭이란 뜻이고 그건 왕이 사실상 죽기 직전에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세조가 격분을 해가지고 반론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너는 내가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뭘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냐 등등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서 진짜 무려 어전에서 그럼 나름 이제 관원인데 고위 관원이었던 화이지의 관머를 벗기고 위병으로 하여금 머리채를 끌고 잡아 끌고 바깥으로 끌어내서 곤장을 치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굉장히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대장이 결국 결집을 하게 되는데요. 은근히 까는 성삼군, 돌려 까는 박팽년, 대놓고 까는 하이지. 자, 세조가 기어코 왕이 되자 성삼군과 박팽년은 세조의 눈길을 피해서 은밀하게 동지들을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설득이 됐던 것은 역시 누구였냐면은 성삼문의 부친인 성승, 박팽년의 부친인 박충림. 이들이 이제 뜻을 함께 하기로 하고, 뭐 이제 여러 형제들도 같이 이제 뜻을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일가족들끼리는 똘똘 뭉쳤던 것 같아요. 하위지 또한 나름대로 이제 파티원들을 모집을 하게 되는데, 옛 집현전 출신 동료들인 이계, 유성원을 포섭을 하게 되었고, 그 밖에도 단종의 외숙부인 권자신을 비롯한 또 많은 이들이 뜻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 숫자가 6명이 넘어요. 우리가 이제 통칭 사육신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육신의 용어는 사실 육신전에서 좀 히트를 쳐가지고 나온 용어지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때 당시에 단종 복위를 기도했던 사람이 6명이 아니었고 이거보다 훨씬 많았어요. 몇십 명은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중에 핵심 멤버만 놓고 보더라도 6명이 그냥 훌쩍 넘어가요. 그래서 사육신이라는 용어는 엄밀하게 보면은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객관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당대에 유행했던 용어는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에는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저는 사육신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고 단종복위파라는 용어를 좀 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른바 단종복위파가 결성이 되었다. 이처럼 단종복위파는 제법 규모가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조가 거의 뭐 거사 계획 당일까지, 원래 예정일이었죠? 그 당일까지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성삼문 일파, 단종 복위파가 나름 좀 이제 공부 좀한 먹물들이고, 그래서 이런 보안 유지 자체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세력이 붙자 자신감을 얻은 성삼문은 본격적으로 세조를 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렇다 할 군사적 기반이 없는 그들로서는 계유정당 같은 형태의 정변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정변은 힘들고 결국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뭐냐면은 세조를 비롯한 핵심 공신들을 기회를 봐서 단번에 제거를 하는 그런 암살 작전이 좀더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56년 6월 1일, 단종 복위파가 세조를 제거할 묘수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다소 갑작스러우면서도 너무도 기가 막힌 기회가 하나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당시 조선에서는 명예 사신들이 방문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베푸는 연회 자리에 성승, 유흥부, 박쟁이, 별은검으로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벼룬검이란 무엇이냐면은 무장을 하고서 임금의 뒤에 서서 경호를 맡는 2품 이상의 무장들을 선발해서 이 역할을 맡기는 제도를 벼룬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호의라기보다는 의전에 좀더 가깝기는 해요.
물론 그렇다 해도 무장을 한 채로 세조 등 뒤에 실입을 할수 있다는 것은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도 세조를 제거할 수 있는 그야말로 둘도 없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기회는 찬스, 찬스는 기회. 더군다나 벼룬검으로 선정된 세 사람이 전부 단종 복위파예요. 아니 이런 행운이 어디 있냐 이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하늘이 도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천운 중에 천운이었다는 겁니다. 흡사 계유정난 때 그때 이제 수양대군 일파 측에서 한양 도성의 야간 순찰을 갖다 담당하는 순장을 갖다가 끼어 참가하고 거의 뭐 똑같은 효과라는 거죠. 이에 단종 복위파는 즉각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킬 계획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현덕왕후 권씨의 모친을 통해서 단종 입장에서는 외조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종의 외조모를 통해서 넌지시 단종에게 알리게 되었다는 거죠. 상왕으로 물러난 이후에 단종에게 남은 유일한 낙이라고는 강제로 결혼하게 되었던 정순왕후 송씨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었어요. 그래도 송씨하고는 금슬은 꽤 괜찮았다고 그래요. 물론 세조가 한 달에 한번 정도 문안을 오거나 사냥을 나갈 때 단종을 초대하기는 했죠. 하지만 단종 입장에서는 숙부 얼굴 보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겠죠. 아마 진심으로 엮였을지도 몰라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단종 입장에서는 자신의 보위를 강탈해간 숙부 세조에게 좋은 마음이 있을 리가 없죠. 게다가 중요한 게 이건데요. 세조는 또 당초 약속과 달리 단종의 유모였던 혜빈 양씨를 끝내 교형에 처했다는 거죠.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승정원의 정교하기를 양씨 박씨의 일은 이미 상황과 더불어 죄를 더하지 않기로 의논하였으니 이는 두 군주의 논의이니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다 하였다. 그래서 세조가 당시 이제 신하들 사이에서 혜빈 양씨와 상궁 박씨에 대해서 더 강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강한 처벌은 뭐겠어요? 유비관 사람한테. 남은 거는 뭐 이제 사형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세조의 코멘트가 이거였어요. 이미 이상 죄를 더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이거는 두 군주 사이의 약속이니까 더 이상 논의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선을 그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두달뒤 11월 달에 결국에는 혜빈 양씨를 교형에 처하게 했다는 거죠.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세조가 애초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본인도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멘트 한번 하고 못 이기는 척 제거하고 그랬던 거죠. 당연히 단종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왕위를 양보했냐 이거죠. 그래도 이 사람들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아마 이제 속으로 그렇게 울분을 토했겠죠. 그후 단종은 하루하루를 울분과 분노 속에서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던 찰나에 단종에게 외조모가 전해준 소식은 매우 놀라우면서도 일말의 희망을 갖게 만드는 소식이었죠. 물론 단종 복위파가 시도하는 거사가 실패할 경우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단종 자신도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게 분명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현재 조정은 이미 세조위에서 완전히 장악된 상태죠. 과연 단종 복위파의 계획이 순조롭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형국인데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도 아니면 모인 상황이죠. 근데 단종이 어린 나이긴 하지만 나름 또 이제 할아버지인 세종의 피를 물려받았는지 승부사 기질이 있더라고요. 세종도 사실은 승부사 기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종이 용기를 내가지고 단종 복위파의 거사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은 또다시 급류에 휩쓸리게 되었죠. 자, 과연 이 엄청난 천운, 기회를 잡은 단종 복위파는 벼룬검이라는 기회를 살려서 세조를 제거하는데 성공을 할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